자, 요번에 만들어 볼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건 지워주시고 쇼 트레이를 하셔서 엣지에서 엔드 포인트 보이게끔 설정해 놓고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사각형을 일단은 하나를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만에 17,000 정도로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략 구분을 좀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도구로 여기서부터 한 7,000 정도 가서 여기를 선 수영장 정도로 우리가 쓰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도 2,300 정도, 그리고 선을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푸시풀을 이용해서 컨트롤 누르고 올려주도록 하고요. 컨트롤 안 누르면 밑에가 이렇게 비어버리죠.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한1,000 정도 올려주도록 하고, 일단은 나머지 여기도 1,000으로, 여기도 1,000으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데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푸시풀을 컨트롤 눌러서 100 정도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룹으로 우리가 따로 하나를 놓고 요거 이렇게 데크로 쓸 겁니다. 아니면 얘는 놓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예 데크를 따로 이렇게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수영장으로 파주기 위해서 옵셋을 해서 안쪽으로 한1,000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P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1,000이니까 900 정도만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집을 만들 거죠. 옵셋을 해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한100 정도만 외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시풀로 얘를 이렇게 한3200 정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뚜껑을 이제 2층하고 1층하고 사이에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요. 이제 계단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자, 원래 우리가 모델에는 계단이 없었는데, 요거 계단을 쓸 거예요. 만들어서 쓰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두께를 요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M 컨트롤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요거를 푸시풀로 이렇게 당겨서 쓰시면 되고요. 자, 요거 두께가 우리가 100이니까 100의 두께 뚜껑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다가 계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일단은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단을 생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고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한 5,000에 1,500 정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 요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얘가 여기 두께를 또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100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맨 위에는 요만큼은 계단 참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00 정도 계단 참으로 쓰고, 여기를 디바이드로 나눠서 요 정도로 10개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선을 이제 M 컨트롤에서 복사해주고 곱하기 9. 그 다음에 푸시풀로 400 정도 내려줄까요?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하면은 되죠? 더 만들 필요가 없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없애주죠. 이렇게 잘라서 푸시풀로 밀어버리겠습니다. 계단은 요 정도로 쓰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200입니다. 4200.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셔서 4200에 1500으로 해서 일단 여기 구멍을 뚫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위쪽으로 1,000 정도, 여기서 위쪽으로 1,000 정도 올리시고 여기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여기를 옵셋으로 50 정도를 주는 테두리를 만들고요. 여기는 투명창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께를 50 정도 이렇게 주시면 이런 모양의 안전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걸 한번 씌워볼까요? 이상한 데가 없는지 좀 이렇게 씌워보겠습니다. 씌워보니까 요만큼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요거를 푸시풀로 여기까지 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요. 여기서 끊어서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부터 먼저 이렇게 만들까요? 1000.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라인을 타고 1100만큼 올라가면 되겠고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여기도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1450만큼 가면 되겠고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면이 생길 거고요. 요 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좀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구분을 좀 지어줘야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지어주고 이렇게 지어줘야겠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독립된 객체 면으로 만들어줘야 이렇게 제거를 해도 문제가 좀 안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면을 또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여기를 일단은 이렇게 잘라줄게요. 똑바르게 대각선이니까 작업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잘라줘서 여기를 없애주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푸시풀로 당겨서 이렇게 48 정도네요. 48? 요 정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48이니까 5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정도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여기하고 맞춰서 벽에다가 고정된다고 치고,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죠. 내려주는데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여기 바닥을 이쪽을 50만큼만 더 당겨주죠.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그냥 그럼 그렇게 해줄까요? 50에 50 사이즈를 만들고 푸시풀로 해서 당겨서 이렇게 바닥에 딱 고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불필요한 선 같은 거는 제거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은 리버스 페이스 해주시고요. 자, 얘는 잠깐 하이드 시켜놓을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50에 50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은 바깥쪽에다가 주죠. 투명창. 중앙에다가 줘도 되고요. 라인을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면들을 좀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B 눌러서 이렇게 넣고 싶은 데다가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요거 하이드한 거를 다시 보여주게 해줄게요. 언하이드, 라스트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이 만들어졌고요. 자, 생각해보니까 푸시풀로 해서 여기 집이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벽지가 2층까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도 푸시풀로 해서 이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야